파도파도 끝이 없는 잼버리 논란, 이번에 또 터졌습니다. 이번 논란은 한국 대원들의 숙소만 차별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인데요. 폭염과 태풍으로 인해 각국 잼버리 대원들은 전국 각지로 찢어져 새로운 숙소를 배정받았습니다. 핀란드와 네덜란드 대원 449명이 묵는 현대차 그룹 인재개발원 마포캠퍼스, 슬로베니아 필리핀 대원이 묵는 기아 오산교육센터, 이탈리아 대원이 묵게 될 송도 포스코 인재창조원 레지던스, 템플스테이를 원한 일본 대원이 묵게 될 충북 구인사, 한국 잼버리 대원을 위해 마련된 숙소인 용인 한 교회에 480명이 배정됐는데, 이 중 370여 명은 별다른 친구 없이 바닥에 얇은 매트만 깔려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이거 난민들 모아둔 곳인가요? 심지어 한국 대원들은 텐트 같은 가림막조차 없었다며 말도 안 되는 처우를 받고 있는 현황입니다. 심지어는 샤워장도 없어 세면대에 샤워 호스를 연결해 샤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대원들은 더는 못 자겠다며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외 친구들은 호텔 같은 고급진 방, 그러나 한국인 친구들은 강당에서 요가 매트. 손님 대접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건 선을 넘은 듯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홍성 해전대학교 기숙사가 예멘 대원 175명 숙소로 배정됐고, 이에 관계자들은 대원 맞이를 준비하며 기숙사 청소와 현수막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대원 175명을 위한 출장 뷔페 음식까지 마련해 기다렸지만 예멘 대원들이 대체 언제 도착하는지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예멘 대원들은 입국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추후에 알게 됐습니다. 네, 잼버리는 리스트 검수조차 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이죠. 정말 무는 그 자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봄의 뉴스에게 큰 힘이 됩니다.